유산소! 예, 일단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인공 먼저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간을 극복한 41세 달려라 아빠 마정훈입니다. 와~ 혹시요, 그 배에 혹시 커다랗게 적혀 있는 이 2163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21년 6월 3일이라는 의미고요. 예. 이때가 제가 지방간이 호전된 날, 그러니까 이 날짜에 제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신은 이제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이 날짜를 기억하고 건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일이니까. 큰 의미가 있다. 예. 마음속에 세 개 넣는 거죠. 의미 너무 의미 있네요. 의미 있는 날이죠. 아니, 아까 소개하실 때 달려라 아빠 이러셨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프기 전까지 진짜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운동 하나도 안 했고요. 1분 정도 뛰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 지방간 판정 후에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유산소하고 체중이 적어지는 게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걸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걷고 또 시간 나면 두 번 걷고 1분을 뛰었다가 힘들어서 걷고 2분을 뛰었다가 힘들어서 걷고 그렇게 뛰다 보니까 10km도 뛰고 20km도 뛰고 마라톤 대회도 나가게 됐습니다. 마라톤 대회도? 네. 어제도 2만 보 이상 걸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한번 나가면 5km에서 10km 많이 뛸 때는 15-20km도 뛰고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큰 목표, 원대한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시작하는 게 진짜 한 걸음부터 걷는 게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아니 지금은 너무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사실 이전의 모습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살이 많이 찌셨던 건지 술을 많이 드셨던 건지. 저는 술을 하나도 안 마셨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먹는 걸 좋아했어요. 먹는 걸 좋아하고 아침, 점심, 저녁 꼭 챙겨 먹었고 아침에는 빵만 먹었고요. 점심에도 뭐 돈가스, 튀긴 음식 위주, 밥 이런 거, 저녁에도 치킨 뭐 이런 거 먹고 야식도 그런 거 먹고요.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먹고 라면에 밥도 말아 먹고 뭐 그리고 운동은 안 했습니다. 밥 먹고 배부르면 귀찮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누워야죠. 네, 바로 누워야죠. 제일 행복한 건데 운동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신님께서는 네. 그렇게 지내시다가 네. 지방간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지방간이 처음에는 제가 집에 오면 되게 피곤했어요. 그냥 저는 바쁘게 사니까 너무 내가 열심히 살아서 피곤하구나. 저희 아내가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얼굴이 여보 왜 이렇게 노래? 이랬는데 아까 얘기 나왔죠. 몰랐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리고 얼굴이 원래 까만 피부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마 지방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프닝 때 말씀드린 그대로 노란 이 없이 갑자기 피곤해지고 좀 목이 이렇게 지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도 그 피로감 때문에 처음부터 큰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그 동네 병원 가서 일단 피 검사를 했고요. 근데 간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갖고 그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 가서 피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그때 뭐 지방간도 있고 혈압, 혈당, 고지혈증 거의 대사증후군 뭐 그렇게 나와갖고 병원에서 건강 관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되게 사실 무서웠어요. 아이들은 애기였거든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상태였는데 이 아이들 제가 클 때까지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아빠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좋은 아빠는 건강한 아빠더라고요. 아이들이 같이 노력을 해줘서 또 6개월 만에 20kg가 감량이 됐어요. 근데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은 너무 빨리 뺀다고 운동량 줄이고 감량 속도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 이 날짜에 제가 초음파 검사했고 지방간이 사라졌다고. 말도 안 돼.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이게 이제 우리 지금부터 우리 지방간 대치사 마정훈 몸신의 시크릿 피드를 통해서 일상 속의 건강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팔로우! 잉! 애들 봐! 애기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첫 번째 파티는 다른 분! 모르는 분인데? 누구세요? 아니,
저 때가 이제 80kg 넘어갔을 때. 네.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정살입니다. 항정살 네, 굳고 있을 때. 사진에 행복해 보이네요. 네. 저 때는 먹는 게 제일 행복했고요. 그렇지. 거의 육식 위주로 그리고 운동 안 했을 때. 다른 사람이다. 네.